소외된 사람들의 친구 봉이미. 봉이미는 사랑을 실천하려고 많이 노력했대. 기본적으로 봉이미는 착한 마음을 가진 것 같아. 그래서 마을에 소외되고 또잘 식사도 잘 못하시는 분들을 늘 찾아다니면서 섬겼는데, 식구들의 밥상을 다 차려주고 나면 만들어 놓은 반찬을 여러 개 나누어서 마을에 식사를 잘 못하고 아프신 노인들을 찾아가서 그들의 식사를 차려드리고 밥을 드실 수 있도록 챙겨주는 그러한 역할을 했대. 가족을 섬기고 이러한 것보다도 오히려 노인들을 섬기고 또 노인들을 챙기는 데더 열심을 했다고 하더라고. 봉인이는 이전에 할머니를 모셨던 그러한 그 섬김의 마음이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어른들에 대한 섬김과 그러한 나눔이 기본적으로 되어 있는 것 같아. 낮에는 바쁘니까 농사 짓느라고 바빠서 잘못 돌보면 아침에나 저녁 시간에 반찬을 가정가정 돌리면서 또 식사 못 하시는 분들 부엌에서 다 차려다가 차려드리고 또 설거지까지 다 하고 돌아오는 일들을 반복했대. 아침에 못 찾아가면 저녁에 찾아가고 그렇게 어른들을 섬기는 것을 매우 즐겁게 생각하고 또 어른들을 잘 섬겼다고 하더라고. 그 노인들 중에는 옛날에는 지금은 어른들을 잘 섬기는 제도가 잘 되어 있지만 그때에는 그러한 어른들에 대한 섬기는 제도가 잘 되어 있지 않아서 몸을 못 움직여서 식사를 못 하게 되면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그때도 식사를 못 하면 바로 또 임종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잖아. 그런데 그 어른들을 한분한분 챙기고 돌보면서 또 식사를 챙겨드리고 위에서 기도해드리고 또 임종을 맞이하는 분들은 임종을 할때 옆에서 지켜봐주는 그러한 일들을 오랜 기간 동안 반복을 했던 거야. 봉이미는 천사의 마음으로 또 예수님을 믿으면서 예수님을 믿는 그 마음을 가지고 사랑을 많이 실천했던 것 같아. 그래서 봉이미는 항상 반찬을 큰 움벅지에다가 많이 만들어서 동네 어르신들, 소외된 어르신들을 섬기는 일을 굉장히 즐거워했대. 들리는 이야기로는 봉이미는 주변의 사람들에게 나누는 것도 좋아해서 무엇이든 고추장이든 된장이든 맛있다고 하면 다 이렇게 퍼주는 그러한 넉넉한 인심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. 시골의 어르신들은 그러한 인심이 지금도 가지고 있지만 옛날에는 더 나누는 그러한 삶이 더잘 되어 있었지. 봉이미는 그렇게 한 사람 한 사람을 돌보는 것을 즐거워했고, 그 노인들 중에 한 분은 한센병, 문둥병이라고 하지, 그 병을 앓다가 나은 분이 손이 굽어지고 사람들이 볼 때에 약간 무섭게 보이는 그러한 분도 계셨는데, 그런 분도 다 사랑으로 섬기고 전도해서 또 교회도 모시고 가고 그렇게 사랑을 실천한 일을 매우 즐겁게 했다고 하더라고. 이렇게 봉이미는 소외된 이웃들, 소외된 어른들의 친구가 되어서 그들을 잘 섬기고 또 보살피고 또 그들을 위해 기도해 주는 일을 쉬지 않고 실천을 했대. 봉이미의 이 사랑의 마음으로 마을에 많은 사람들이 또 교회에 나가기 시작해서 지금은 마을의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대.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봉이미는 다른 사람들에게 소금과 빛의 역할을 잘 감당한 것 같아. 우리들도 주변에 어렵고 힘든 사람들, 소외된 사람들을
잘 보살피는 예쁜 마음을 가질 필요가 있는 것 같아. 봉이미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, 참 따뜻한 마음을 가지신 분이구나. 그러한 생각이 들더라고. 임종할 때까지 그한 사람을 돌보고 지킨다는 건 쉬운 것이 아니거든. 또 사람이 돌아가시는 모습을 보는 것은 매우 무서운 일인데 그런 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기쁨으로 감당했던 봉이미의 아름다운 모습을 또 들으면서 우리들도 주변의 이웃들을 사랑하고 돌보고 섬기는 그러한 일들을 열심히 해야 될것 같아. 그럼 또 다음에 또 봉이미와 종아의 다른 이야기로 또 만날게. 늘 건강하고 행복하세요.